삼성전자는 많이 오른 편이지만 모든 주식이 오른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모든 주식이 오르는 강세장은 아니고 지금 장은 단기적인 반등을 올수 있는 단기 반등장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승장에 대한 전환은 실제로 금리 인상이 국내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 뭐안 올리고 뭐 앞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이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뭐 내년이나 돼야지 상승이나 아니면 내년 후반이나 돼야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 반등장입니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장이에요. 네. 자, 지금의 최저점이 어쨌든 코스피는 2134였고요. 삼성은 1100, 5만 1800 원이었는데, 일단 일반적인 악재로는 이제는 거의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 저점을 깨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뭐 시장이 만약에 이 저점을 한번더 깨고 정말로 뭐 2000, 1900, 막 심하면 이렇게까지 만약에 볼수 있다는 가정은 뭐냐면 시장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와야 돼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건 기대가 아니고 기대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적지만 있을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역시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하고 우크에서 뭐 혹시라도 뭐 핵이라도 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깰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미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가정 하에서 내그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최악의 경우는 염두에 두고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한 4분의 1? 네, 공격적인 분들은 3분의 1 정도 내 계좌에서 비중을 가지고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잘 모아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점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만에 하나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이 완전히 하락장이 끝났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명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그나마 호재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 달러 그 뭐지? 미국의 국채의 그 금리가 지금 최근에 떨어졌죠.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고 달러 환율도 오를 만큼 올라서 지금 주춤하고 있거나 약간 감소세고 그리고 FOMC 금리 자체도 지금 원래 75bp를 예상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어쩌고 하면서 잘하면 50bp를 노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의 반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FOMC에서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다시 75p 하면은 뭐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간단히 시황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고 지금 그 전체적인 스탠스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는 우량한 종목들을 조금씩 뭐내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뭐한 4분의 1 정도라도 이제 모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갑자기 혹시라도 그 정전이 나올 수 있어요. 종전이라거나 종전. 네, 종전.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겨울.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겨울.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손을 그냥 휴전할 수도 있겠죠. 휴전이 아니고 종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깜짝 소식으로. 그러면 시장은 어찌 됐든 간에 갑자기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때 나는 만약에 급난다고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한 4분의 1이나 뭐 공격적인 분들은 3분의 1 정도 여러 우량한 종목들을 좀 분할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같이 매집을 해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매집을 고려해 볼 만한 관심 종목들을 한몇 가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